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는 국민께 여러 차례 사과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조만간 어제 최종 심의에 관련해서도 박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달에 박전 대통령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 발언 이후로 재판을 보이콧했고 또 어제 대법원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00일 넘게 수감 중인데 어제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따라서 사면 관련된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도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 관련해서 당시에 입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입장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혹시 법률대리는 아니시지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지금 혹시 뭐 전망을 좀 하십니까? 근데 사면에 대한 주도권은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사면 여부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오히려 이건 굉장히 이제 역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어떤 형태든지 이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암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사면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반성하지 않겠다. 나는 사과 같은 거 없다. 나는 정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그대로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게 가공이 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이 어떤 물론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 억울하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설사 사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와서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좀 전달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둘이 나눴던 얘기를 밖에다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사면의 길을 좀 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냐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었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